통삼겹 먹어볼까? 좋아요 8,000개 공약으로 또 먹지. 엽떡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안 어울려. 까르보랑 먹었더니 인생 조합이네. 성부. 지난번에 처음 통삼겹을 올렸을 때 좋아요 8,000개가 넘으면 좀 더 바삭하게 해서 다시 해보겠다고 했는데 까르보나라랑 바질 맛 이렇게 하면 어울릴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럼 일단 까르보나라. 이거네, 이거. 진짜 핵꿀 조합을 드디어 찾았어. 바질맛 통삼겹에다가 까르보나라. 와, 진짜 환상인데요? 그래서 일부러 이 까르보나라를 할 때 베이컨을 넣지 않았어. 여기 있으니까. 통삼겹. 통베이컨. 그죠? 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까르보나라 할 때 버섯이랑 양파랑 이렇게 파스타면이랑 막 이렇게 해서 크림 파스타를 만든 다음에 베이컨 맛, 짭조름한 맛, 그리고 이 바질의 향 요거를 얘가 딱 담당하고 얘는 딱 그 파스타의 고소함과 그 면맛 요걸 딱 담당해서 둘이 이렇게 함께 딱 먹으니까 진짜 환상적입니다. 이게 약간 면이 엄청 꾸덕꾸덕해졌는데 그래서 엄청 잘 말려요. 크게. 이거 솔직히 야 이거를 한 입에. 배부른데 맛있으니까 더 먹어야지. 아하, 두 입만 먹을까? 두 입 안 될 것 같은데 이거. 아참,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걸 클릭해서 옆에 이런 게 띵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주시면 제 영상이 새로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
아주 잘 먹었어. 최고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